융합전자공학부 김민선입니다. 지금부터 공학 수학 중간 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주의 과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째, 둘째 주에는 함수, 셋째, 넷째 주에는 미분, 다섯째, 여섯째 주에는 삼각함수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주제였던 함수를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두 집합 x, y에서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집합 x의 원소 하나당 집합 y의 원소 하나가 대응하는 것을 함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합 x의 원소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집합 y의 원소 하나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y의 원소 하나가 x의 원소 여러 개에 대응하는 관계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어서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치역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란 주어진 함수에 대해 그 함수가 정의되는 모든 수의 집합을 말합니다. 슬라이드의 자료에서 집합 x의 1, 2, 3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공역이란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응하는 집합 y의 원소 y를 말합니다. 슬라이드의 자료에서 집합 y의 4, 5, 6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의 자료에서 정의역 하나당 하나의 공역만을 함수값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함수 y에서 모든 공역은 치역이 됩니다. 이전의 슬라이드에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자료에서 함수 x의 1, 2, 3은 정의역, 함수 y의 4, 5, 6은 공역, 각 정의역 1, 2, 3에 대응되는 4, 6은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함수값으로 선택받지 못한 5는 공역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공역은 함수 y의 4, 5, 6 전체입니다. 여기서 함수값으로 선택된 치역 4, 6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므로 공역과 같거나 작은 수여야 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함수의 성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정의역과 각 원소를 정확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공역 원소에 대응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정의역이 여러 개의 공역을 함수값으로 선택하면 함수 성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위의 슬라이드의 왼쪽 자료의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을 함수값으로 삼아야 하는 조건에 달성하였으므로 함수로서의 성립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왼쪽 자료의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첫 번째,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 이상의 공역을 함수값으로 설정한 것, 그리고 두 번째, 함수값으로 공역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수들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은 함수로서의 성립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오른쪽 자료의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 자료와 같은 예로 함수가 성립되고 성립이 되지 않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각 하나의 정의역이 각 하나의 공역을 함수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함수의 성립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오른쪽의 자료는 하나의 정의역이 하나 이상의 공역을 함수값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함수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대의 대응, 1대의 함수를 설명하고 함수 파트의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대의 함수란 함수 x의 서로 다른 원소에 함수 y의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단사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대의 대응이란 집합 x의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며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주, 넷째 주 주제였던 미분을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크게 미분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공식은 미분 공식입니다. 미분 설명 후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다시 응용될 공식입니다. 이전의 슬라이드와 이어서 미분이 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대해 설명을 잠깐 덧붙여 보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의 x에 관해 그 식을 x에 관해 미분하면 y'은 a라는 값이 도출됩니다. 또 이 직선의 기울기 값도 a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정의로 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분의 성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입니다.
이때 E가 연속 함수가 아니라면 독립 변수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이 0에 가까워지지 않으므로 이 둘의 비가 유한한 값이 되어 수렴 불가해집니다. 하지만 연속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와 이어 조금 더 구체적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곧그 점은 연속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이 가능하면 극함값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고 극함값이 존재한다면 좌미분 계수값과 우미분 계수값이 같다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조건인 극한값과 해당 점의 값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미분 계수에서의 극한값은 그 해당 점으로 가까이 가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해당 점의 값과 같으니 극한값과 그 해당 점의 값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분이 가능한 점이라는 것은 연속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주의 주제였던 삼각함수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각의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함수에는 슬라이드의 표에 나와 있듯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라는 세 개의 기본적인 함수가 있으며 이들의 역수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함수가 각각 있습니다. 표의 정의는 표 오른쪽 C가 직각인 삼각형 ABC에서 각 A, B, C의 대변의 길이를 A, B, H라고 할 때의 정의입니다. 직각 삼각형을 통한 삼각함수의 정의식들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함수의 성질인 특수각에서의 삼각함수 값을 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삼각함수의 각 사분면에 대한 보호를 나타낸 식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와 세 함수의 각각의 역수는 각 사분면마다 동일한 부호를 가집니다. 삼각함수의 미분식입니다. 미분 공식은 항상 기본품으로부터 출발하고 미분 공식을 대입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미분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x의 미분 유도 과정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과 극한을 알아야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코사인 x의 미분 유도 과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탄젠트 x의 미분 유도 과정입니다. 탄젠트 x는 슬라이드 왼쪽 자료처럼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 유도해도 되지만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함수, 미분, 삼각함수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중간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